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프로로서 양평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양평군 의회 부의장님이신 이종환님을 찾아왔습니다. 양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TV 방송 개국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지금 양평에서 오래 사셨고 누구보다도 양평을 많이 사랑하실 텐데 의원님께 이 양평이란 어떤 곳입니까? 본래 이곳이 저의 고향이고 태어난 곳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양평군청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평면 곡수리가 원래 고향인데 지금은 지평면 지평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은 뭐 어디 한 번도 나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 근래에도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평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곳 양평은 남한강, 북한강 또 그리고 용문산 등 정말로 신이 만들어 주신 천혜의 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합심 노력해서 규제를 하나하나 완화시키자고 힘써 온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 군화지수 2위, 전국 군단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 의회의원이 되셨고요? 지금 의정 활동을 몇 년 동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양평 군민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7대 의회 의원으로 선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양평 군민에게 더 행복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의원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년 동안 전반기 의정 활동상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네, 정말 2년의 기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주된 업무 이외에도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또 삶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것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군 그리고 군민이 합심 노력을 해서 우리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한 일에 앞장섰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선 수변구역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네. 또 한강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대해서 토지 분할 제도가 규제가 심했었는데 네. 이를 개선하고 또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개선하거나 또 우리 친환경 에코폴리스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신경기 변전소 입지 제한을 주민들과 함께 군청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그 발전적인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상징적 의미인 듯 하는데요. 네. 현 행정부, 쉽게 말하면 군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대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얘기는 어떻습니까? 예. 네. 의회의 본래 기능은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소통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상호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첫째 목요일 날 의정활동협의회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집행기관 공직자들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뭐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청취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해가면서 이렇게 의정활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도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연 2회를 실시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안목으로 보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지원할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업 추진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변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딱 들으니까요. 네. 우리 의원님은 30년 동안 군에 네. 계셨으니까 네. 아마 안면도 그렇고 더 소통이 잘 되겠어요. 예, 네. 그렇네요. 좀 그런 면도 있고 네. 때로는 감시를 할 때는 또 약간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놈은 잘 잡고 계시죠? 예, 예, 예. 네. 자, 의원님, 지역에 양평 문화원에서 예, 예. 하모니카 연주단이 아, 예. 연주를 한번 들려준다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뻔뻔한 예. 일인데. 예, 예, 네, 그럼 예. 우리 한번 예. 그 연주 듣고 예, 예. 다시 인터뷰 해보죠. 예,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이요! 경인!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평 문화원 자원봉사단 클럽 하모니카 연주 자원봉사단 클럽 코치 28명입니다. 지금부터 하모니카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모니카 연주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캐리어 경연. 자,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양평 군과민이 합쳐서 양평이 잘 살아오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 보실 때 군에서 이런 점은 좀 개선하면 좋겠다. 또는 예, 예. 또 민간인은 또 군에 대해서 이런 면은 또 협치는 좋고 이런 면에 평상시 느낀 게 있습니까? 예, 예. 저희 의회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은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군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네. 또 예산 수립서부터 계획 수립 모든 것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의회와 또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해가면서 할 때에는 예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그 이해관계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서로 협의하고 한다면은 모든 사업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전반기 이제 훌륭한 의정 활동하셨고 예. 후반기가 기대되실 텐데 후반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겠다는 어떤 대안 같은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우선 양평 군민 모두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더 군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자주 현장도 방문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해가면서 뭐 농업 체험이라든지 체험을 해가면서 군민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습득해 가면서 이것을 군 공직자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또 새롭게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모색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그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발로드 뜨시겠다. 예, 네. 예. 주민들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 그러면은 뭐니 해도 이 주민들이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네, 큰 예. 그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이 뭐 개인도 좋고요. 이 의회 의원들이 민원을 얼마 정도 처리해 줬는가 하는 질문과 또 의원님이 직접 처리해줘서 뭐 있으면 좋은 모형단 같은 거 있으면 구일담을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선 양평 전체의 현안 사항으로서 큰 문제는 우리 의회와 군청 집행기관 군민이 합심해서 노력은 했지만 우선 신경기 변전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또 집행기관 공직자와 함께 한전 본사도 방문해서 네. 또 국회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고요. 또 지평 탄약고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라든지 국회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해결이 잘 됐고요. 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 의원 전원이 합심해서 이렇게 집단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한 데 대해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소한 개인적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농업용 농막시설을 짓는 것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어려울 때 저희가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 이런 보람과 또 이런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들이 어두워서 뭐 가로등 문제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을 수시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다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뭐 그것을 민원 건수로 치면은 뭐 상당히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네. 예. 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지금 하신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정말로 주민들로서는 풀기 어려운 그러한 예.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양평TV가 아까 조언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평TV가 생긴 거는요. 이 양평을 관광수도 네. 또 우리가 이미 관광수도는 양평이 다 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평 국민들이 자부심을 잃게 될 터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원으로서 부의장님으로서 네. 앞으로 양평 관광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정신적으로 됐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양평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규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지금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용문산, 세미원 등 또 농촌체험마을 등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그냥 하루 지나가는 네, 관광 그렇습니다. 위주인데 또 앞으로 지금 군에서 화광원이라고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다 건의를 해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6차 산업도 더 활성화하고 추진해야 되고요. 또 관광에 따른 즐길거리, 먹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자원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하고 또 이렇게 양평 TV 방송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신다면 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앞당겨지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정말로 이 양평에 이미 충분한 관광 인프라 깔려있는 이만큼 우리 양평 방송, 양평 관광 수도 만들기, 네. 또 이렇게 의회, 네. 또 군이 또 미니 힘을 합친다면 그야말로 한국 양평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관광, 더 나은 세계 관광을 아우르는 중심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좋은 그런 경연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고요. 네, 또 우리 양평TV에서 조금 덕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네, 그동안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예산 심의. 심의도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집행부를 감시도 하고 네. 특히 그 우리의 척박한 그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신 이런 일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더 많이 네. 우리 양평 국민들에 대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양평의 명사 초대석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양평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고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